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블루베리가 수정되고 수확하기 전까지 총 3단계에 대해서 블루베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블루베리가 수정이 끝나고 착과가 막 이루어졌을 때 그 시기에 관수 방법과 관리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착과가 이미 이루어져서 1차 비대기를 겪고 아직은 착색의 전 단계까지, 그래서 착과 이후 착색 전까지 단계, 이 시기에 블루베리 관수 방법 또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착색이 이루어지고 수확하기 바로 전 단계까지, 즉 말해서 2차 비대기에 접어들었을 때 블루베리를 관리하는 방법과 관수 방법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착과가 이루어졌을 때 관수 방법, 관리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블루베리가 착색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 단계까지의 관수 방법과 관리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착색이 이루어지고 수확의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관수 방법과 관리 방법, 각각 세 가지 시기별로 블루베리에 대해서 관수 방법 또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각각 시기별로 관수 방법과 관리 방법에 따라 블루베리를 수확을 할 때 그 과일의 품질과 블루베리의 영양 상태가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블루베리 수확 시 좋은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과일이 수정이 되고 이제 막 착과가 이루어졌을 때 이 시기에 블루베리 관수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정은 이미 다 이루어져서 블루베리가 착과가 이제 막 진행되는 상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농장도 거의 착과가 80% 이상 이루어진 상태고요. 이렇게 착과가 막 이루어진 이 시기에서는 관수 방법을 평소보다 조금 더 관수의 양을 늘리시고, 중요한 것은 관수의 양만 늘리시면 안 되고 관수의 주기를 조금 더 간격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 말은 한 번에 물을 많이 주시고 며칠간, 예를 들어서 이틀 내지 3일 정도 쉬었다가 또 한번 물을 많이 주시는 이런 방법보다는 기존의 초봄보다는 수정이 된 이전에 관수 양보다 약간 더 주시되 관수의 주기를 하루에 한번 내지는 일주일 간격에서 매일 주시다가 한 번 정도는, 이틀 정도는 관수를 끊는 이런 식의 방법으로 주기를 조금 더 짧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수분을 많이 줘야 된다는 이유를 가지고 물 양만, 즉 수분에 한 번 줬을 때
관수의 양만 많이 주시는데 그것보다는 물 주는 주기의 간격을 줄여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식물들이가 이제 막 착과에 이르렀을 때는 많은 물을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 물을 지속적인 공급을 해 주셔야 뿌리에서 원활하게 물 끊김이 없이 지속적으로 수분 공급을 뿌리가 해서 줄기를 통해 열매로 수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주기를 3, 4일에 한 번씩 많은 양을 주면서 터울을 길게 가버리면 물을 먹을 때는 많이 먹게 되나 또 한 이틀 정도는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수분이 끊기는 그래서 기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 줄 때 물량을 조금 더 적게 주더라도 그 주기를 자주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관수 방법의 포인트는 물량을 약간 더 주되 주는 관수의 간격을 짧게 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기에 블루베리를 관리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에 제가 영상에서 블루베리 전정 이후에 적아와 적내를 통한 블루베리 과일 품질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 영상 적아편과 적내편을 참고를 하시고 이 시기에는 블루베리가 착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블루베리 과일 품질 향상을 위해서 착과된 이 과일을 따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착과된 그 과일을 따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그루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전체적으로 수정은 이미 다 끝나서 이렇게 착과가 되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착과된 과일을 따는 것은 한 개 한 개 낱개를 따는 것이 아니고 한 줄기에서 이렇게 한 줄기가 이렇게 가게 되면 착과가 봉우리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즉 포도로 말하면 한 송이, 두 송이 이런 형태의 송이별로 이런 송이별로 한 송이를 따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송이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곳에서 과일만 열리는 게 아니라 꽃잎까지 붙게 되면 많은 그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에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있을 때는 가운데 부분 그냥 아무거나 따지 마시고 이왕이면 가운데 부분 한 개를 이렇게 송이째 따주시면 나중에 과일들이 커갔을 때 가운데 부분이 통로가 생겼기 때문에 훨씬 더 햇빛과 바람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송이를 따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한 줄기에서 송이가 네 송이가 세 송이죠.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가 났는데 이 중에서 바람을 가장 잘 통하게 하려면 아랫부분 송이를 이렇게 송이째 따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송이에서 한 개씩 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송이째 따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블루베리 관리 첫 단계인 블루베리가 수정을 끝내고 착과가 이루어졌을 때 관수 방법과 관리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수는
물량을 조금 더 많이 주고 중요한 간격을 관수 간격을 줄여라.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수정된 이후에 착과가 된 블루베리 과일 송이를 한 송이째 이렇게 광합성이 잘 되게끔 햇빛을 유도할 수 있는 송이째 따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기인 착과는 이미 끝났고 블루베리 과일이 커가는 착색이 되기 전 단계까지의 두 번째 시기에 블루베리 관수 방법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기인 수정은 이미 다 끝나서 착과는 100% 끝난 이후 이제 비대기에 접어들기 직전 또는 직후에 과일의 상태였을 때 관수 방법과 그리고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시기에 과일의 상태와 블루베리 나무 상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곳에 블루베리 나무들 상태인데요. 그리고 과일의 상태는 보신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착과는 다 100% 되었고 이제 비대기에 접어들면서 과일이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약 한 육안으로 한 14에서 16mm 이 정도 사이즈의 과일들이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착색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셨던 것처럼 이러하게 착과 이후 비대를 단계에 접어든 착색 전 단계에 이 시기에는 관수의 방법을 바로 앞서 말씀드린 수정 이후 착과가 시작된 단계처럼 물 주는 간격은 좁히고 즉 자주 물을 주고 물 주는 양을 바로 앞 단계보다 조금 더 많이 간격을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물을 준다는 계산으로 관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계 역시 앞서 말씀드린 1단계처럼 과일이 아직 비대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과일의 몸집을 불리기 위한 양분 공급을 위해서 수분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오히려 1단계 시기보다 착과되기 전까지는 수분 공급을 원활히 또 자주 해주어서 수분과 함께 양분이 줄기와 열매에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해야 좋은 품질의 과일이 생산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관리의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1단계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한 그루를 예를 들어서 보았을 때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과일이 착과가 다 이루어지고 비대기에 접어들었지만 이렇게 간혹 부분적으로 늦게 수정이 되어서 아직 수정은 됐지만 꽃잎을 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송이째 따주시면 아주 좋은데요. 이때 따실 때 꽃잎만 따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꽃잎은 달렸지만 뒷부분을 보시면 이미 수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된 이유지만 꽃잎이 달려있는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이 꽃잎 말고 뒤에 부분까지 이렇게 따주시면 나머지 이 달려있는 부분들이 과일이 아주 좋은 품질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와 같이 이 한 송이지만
뒷부분에 수정이 조금 더 늦게 된, 물론 수정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꽃잎이 달린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줄기와 붙은 이 부분을 이렇게 따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간혹 꽃잎만 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꽃잎만 따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게, 뒤에 보시면 수정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꽃잎만 따시면 이 부분도 과일이 되므로 양분 분산 때문에 좋은 품질의 과일을 보장하기 힘듭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 과일이 착과가 되고 비대기에 접어들었거나 또 접어들기 바로 직전, 착색되기 전까지의 관리 방법에서 관수의 방법은 1단계보다 물량을 더 늘리시고 물 주는 터울을, 즉 매일 주다시피 할 정도로 물 주는 간격을 자주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관리의 방법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한 송이에서 수정이 되어서, 수정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꽃잎이 달려있는 부분들을 꼭 줄기와 붙은 그 가지 부분을 절단을 해 주셔서 꽃잎만 따시면 절대 안 되고 그 뒷부분까지 따주시는 게, 이 꽃잎까지 이미 떨어져서 비대기에 접어든 과일들의 양분 공급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시기인, 이미 착색이 시작되고 수확기에 접어들었거나 또는 수확을 하고 있는 그 시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블루베리가 착과가 되고 착색도 이루어지고 이제 바로 수확기에 접어들었거나 또는 수확에 시작하게 되면 그 관수 방법과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블루베리 과일의 상태는 이렇게 착색이 다 이루어지고 수확기에 접어들었던 지금 과일들의 상태인데요. 이렇게 이미 착색이 끝나고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블루베리 과일이 이미 착색을 어느 정도 지나고 수확에 접어들었거나 수확 시기에, 이 시기에서는 첫 번째 관수의 방법은 관수의 물량 자체도 줄이셔야 되고 관수를 하는 물을 주는 간격도 간격을 짧게 주시면 안 되고 최소 이틀 정도의 터울을 주시고 관수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착색이 되고 비대를 어느 정도 끝낸 상태이고 블루베리가 몸집을 키우면서 양분을, 영양분을 축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을 과다하게 주면 약간의 이 수분으로 인한 몸집은 미세하게 늘릴 수 있으나 수확 이후 그 단단함이 아주 약해져서 우리가 판매를 했을 때 무름 현상이 발생해서 이 오히려 블루베리 농가에 수익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물을 많이 주면 질소질이 과다하게 과일에 투여가 되기 때문에 블루베리 과일은 당연히 무름 현상이 발생하지요. 그런데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물을 조금 더 많이 주면 과일 크기가 커지는 것 같은 현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물을 과다하게 주게 되면 질소 과다로 인해서 또 수분이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물로 배가 채워져서 수확 이후 바로 그 물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과일이 물렁물렁해지는 경도가 아주 약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유통 단계나 또는 판매를 했을 때 블루베리 가격의 하락의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확기에 접어들었거나 수확 시기에 블루베리 관수는 간격을 떨어뜨리고 물 관수 양도 조금 낮게 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주어서 과일을 키우려고 하시는 것보다 여기에서 두 번째로 이 시기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와 같이 블루베리가 이미 착색과 비대를 맞춰서 수확기에 접어들었는데요. 나무 황부르를 보았을 때 부분 부분 이렇게 한 가지에 착색이 돼서 수확기에 접어들은 약 한 지금 18에서 20mm 정도 크기의 사이즈를 보이는 과일이 있는가 반면 한 줄기에서도 아직 채 13mm도 안 되게 되는 과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따주는 착과를 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송이는 전체적으로 그 과일의 크기가 육안으로 보아도 17mm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줄기에서도 이렇게 13mm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이런 작은 과일들은 아깝지만 물론 이것도 착색을 시키고 키우면 조금 더 커지겠지만 이 과일들을 따줌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착색이 된 이 송이에 있는 과일들을 몸집을 상당히 불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블루베리가 세 번째 단계인 착색이 이미 끝나고 수확기에 접어들었거나 수확을 하는 도중에서 물관리는 물 주는 양을 줄이시고 물 주는 간격도 조금 더 줄이시는 게 포인트이고 두 번째로 관리 방법은 과다한 수분을 통해서 과일을 키우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적과의 방법으로 한 줄기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 적은 송이가 달린 과일들을 따줌으로 인해서 그 줄기에 붙은 착과되었거나 수확 시기에 접어든 과일들을 양분을 보냄으로써 영양분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몸집까지 키우게 되는 당연히 단단해지는 경도도 올라가겠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과일의 품질을 올리시면 유통 단계에서도 정말 최상이고 가격도 그로 인해서 상승하는 두 가지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별로 관리를 하셔서 좋은 품질의 과일을 생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블루베리 과일에 달린 상태에 따라서 세 가지 시기별로 관수 방법과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